허리 좋으신데요? 예, 아, 허리 쓸 일이 원체 많아가지고. 아, 너무 나오네.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반갑습니다. 출발 연습입니다. 출발! 오늘 말이죠. 우리 또 피트니스 모델 셀레나님에게 오늘 요가를 배우기로 했는데요. 요가를 배움에 있어가지고 제가 분홍색 타이즈를 입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남자는 중요 부위가 좀 이렇게 좀 튀어나오잖아 맞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중요 부위가 전혀 나오지 않게 테이프로 세팅을 해가지고 과연 남잔데 전혀 중요 부위가 튀어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 셀레나님의 반응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절 따라오세요. 출발! 자, 여러분들, 오늘 저에게, 요가 내지, 뭐, 필라테스를 해주시고, 또, 피트니스 모델, 셀레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피트니스 모델들 양성하고 있는 셀레나라고 합니다. 오늘 그, 저를 알려주신 데 있어가지고, 뭐, 이만한 각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요가나 필라테스를 조금 어려워하는데요. 그렇죠. 제가 우리 출발 형수님이 다리 찢기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아주 확실하게 찢어놓겠습니다. 찢어, 무서워. 찢어. 오늘 여러분들 한번 찢겨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운동을 해야 되니까 옷을 좀 갈아입고. 네네. 그리고 바로 좀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옷 좀 갈아입고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네. 제가 그 깜빡하고 그 타이즈 위에 그 입을 반바지를 안 입고 왔거든요. 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남자들도 레깅스 입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또 뭐 덩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장한 남자여가지고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아, 이마운데가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아, 튀어나와가지고 복장 최고예요. 아니 너무 선생님 너무 밑에는 보지 마시고. 아, 네. 되게 매끈하고 이쁘신데요? 입체감 돋지 않나요 되게? 아니 되게 여성 뭐라고요? 아니 저는 그냥 아름다우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요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가지 동작 한번 배워볼게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동작. 네. 골반과 허리 근육을 좋게 하는 브릿지 동작을 제가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선 손바닥을 놓은 상태에서. 네. 남성분들은 다리 한치 근력이 좋기 때문에 이 폼롤러를 이용을 할 거예요. 네, 네. 발 올려놓으시고 네, 발을 꾹 들려주면서. 예. 엉덩이를. 예. 쭉 올려주세요. 아, 엉덩이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마시면서 내려가시고요. 내쉬면서 올라가세요. 내쉬면서 후! 쭉! 아, 진짜. 오, 허리 좋으신데요? 예, 아, 허리 쓸 일이 원체 많아가지고. 후! 이게 너무 폭발하지 말고 지그시 올라가세요. 후! 다음. 아우, 너무 나오지 않았어요. 네.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너무 안 나왔어요. 네, 충분히 방송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네, 선생님, 뭐 좀 정력이 좋아지는 그런 운동은 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 예, 혹시 남성분들 근육의 계통을 건강하게 하는. 예. 나비 자세라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네, 맞아요. 나비 자세를 이제 다리를. 예. 스플릿이라고 하는데 가로찢기가 좀 되시면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워밍업 하고 제가 시범 보이고. 네.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지금 시선이 지금 자꾸 지금 저. 아니요. 네. 좀 근육이 많으신 분, 건장하신 분들은 인대가 파열될 수 있으니까 한 다리씩 한번. 네.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내려가고 제가 뒤에서 좀 눌러드릴게요. 천천히 내려가시면 돼요. 제가 별명이 4번 타자예요, 제가. 왜요? 방망이를 원체 잘 휘두른다고 해가지고. 예. 확인할 길이 없네요. 난리 납니다. 자, 이제 현수씨 해볼까요? 자, 무리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 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예. 바르게 올려놓으시고 한번 내려올게요. 마셨다가 후. 후. 좋아요. 나 다리 찢기를 어떻게 피한다고 이거요? 제가 원래. 예. 무용과 학생들이 많이 쓰는 동작인데. 예. 자, 가슴 똑바로 들고. 예. 내쉬면서 저한테 쭉 내려오세요. 아우 다리야. 한 번 더. 조금만 더. 5초 버티세요. 예. 예. 선생님도 저쪽으로 한 번. 자, 저쪽으로 한 번. 예, 저쪽으로 한 번. 선생님 하나, 둘, 셋. 하나. 예.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예. 쭉. 확실히 유연한 신이었으니께서.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해서 좀 뭐 얘기 좀 하면서. 아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남자 회원도 좀 오시나요, 이렇게? 남자 회원님들이 한 반 정도 되시는 거 같아요. 오, 진짜로? 그럼 또 약간 남자 회원분들 중에서 괜찮은 분도 좀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실제로 이렇게 뭐 만나고 하시거나 그런. 아니, 없어요. 혹시 뭐 남자친구는? 없어요. 아, 없으시고. 여자친구 있어요? 의외로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약간 그 여자를 오래 만나지 좀 못하는 편이에요. 왜요? 많아요, 여자친구가?
그게 아닌데 약간 여행만 갔다 오면 여행 가서 이렇게 좀 로맨틱한 걸 못 꾸몄나? 여행 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결혼하고 가세요. 이유가 뭐죠? 그냥요. 네? 너무 다 보여주면 매력이 없으니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운동 더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하고 스트레치 네. 오늘 포굴 자세로 많이 하셨으니까 좀 네. 좀 많이 풀게요. 돌아다니면서 힘드셨을 네. 피로를 푸는 동작이에요. 엉덩이를 네. 살짝 들어주시고 네. 머리 손 위로 목에 힘 빼시고 롤러를 밀어주시는 거 롤링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네. 이렇게 등 딱 대고 네. 이렇게까지 롤링 하시면 엉덩이 살짝 들어주시고 아니 살짝 너무 많이 자, 들어주세요. 좀 낮추세요. 허리 힘 빼시고 허리 힘이 좀 남아 들어가지고 그대로 하나하나 엉덩이 힘 빼시고 만세 만세 다리 힘 빼시고 편안하게 네. 누워주세요. 자, 쭉 오늘 내가 너무 잘했다 추천해주시면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오늘 피트니스 모델 우리 셀레나님과 함께한 요가 체험 네. 요가 체험이 아닌 거세 체험이었습니다. 어쩐지 무슨 소리가 나 테이프 소리가 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쳐지고 저는 나 민망해서 부러지도 못하고 설마 제가 진짜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근데? 네? 아, 저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네. 아, 뭔가 또 그렇게 없지? 그래서 여자같이 저 큽니다 엄마 네 왜 그러세요? 제가 근데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서 아 근데 이렇게 없을 때 좀 약간 의심 안 했어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없는 사람도 봤어요 혹시? 아니요 그게 좀 티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반바지를 남성분들이 입는데 그게 진짜 좀 신기하긴 했어요 한번 매끈하셔가지고 아니 제 덩치에서 딱 봐도 되게 대문처럼 보이잖아요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테이프예요? 테이프 해가지고 아니, 뜯을 때 죽어요 진짜 너무 힘드셨겠다 뜯을 때 진짜 아파요 이거 걱정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아프네요 우리 피트니스 모델 셀레나님과 함께했습니다